내년 대구 경북에는 민영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전망입니다. 부동산 114에 따르면 내년도 경북의 민영 아파트는 12,581가구로 올해보다 57% 감소하고 대구의 민영 아파트 분양 물량은 9,291가구로 올해보다 10%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이는 주요 건설사들이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 지방에 신규 분양 물량을 더 많이 줄이는 반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분양을 늘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